셀트리온 삼형제를 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셀트리온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또 하는 깊은 뜻이 노래는 제가 불러야 되나요? 앵커님이 불러야 되나요? 미워도 다시 한 번만. 요즘에 바이브 노래가 다시 뜨잖아요. 자신 있게 화면을 보고. 아, 제가 지금 텐션을 막 올릴 수 없어서. 왜요? 약하게 불렀고요. 왜요? 목이 완전. 근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듣고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망쳐가지고 요즘에 바이브가 역주행하고 있는데 이걸 망쳐가지고 지금 놀면 뭐하니에서. 예. 역주행 코인. 여덟 명 MSG 워너비가 다시 나왔잖아요. 네. 뜨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애증의 네. 종목이 되었는데. 네, 정말요, 정말요. 저번에 10개월 선을 얘기 드렸었는데. 그래서 10개월 선이 깨지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때 기술적으로 일단. 20개월 선에 왔거든요. 네. 여기서는 거의 저는 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슨 점이요? 맥점이요. 맥점. 네. 맥점. 맥점. 여기선 더 이상 뭐. 더 떨어질 곳이 없다? 그쵸. 셀트리온은... 떨어질 이유가 없다. 셀트리온이 지금. 여기서는. 왔다. 이제 왔다. 때가 왔다? 네. 20개월 선, 20개월 선 얘기해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결국 20개월 선에서 맞아요. 15% 날라간 거 아니에요? 그날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20개월 선이 중요해요. 우리 신 소장께서 좋아하시는 매매 스타일 중에 하나가 20개월 선을 언제 중요하냐면 네. 오랫동안 상승세를 구가하다가 네. 조정을 받아서 처음으로 20개월 선에 닿았을 때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고 문제가 없다면 거기가 깨질 확률은 없는 거예요. 아,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적은 거예요. 그렇죠? 2018년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네. 여기서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와. 그리고 기술적인 얘기를 드렸고 두 예. 번째는 네. 스토리로 얘기를 드릴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백신을 그 점검하려고 화이자 본사를 갔습니다. 화이자 본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이자 CEO한테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암 정복이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한 명을 뇌암으로 잃었거든요. 그런 아픈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뭐 치료제 백신 지금 광풍이 불면서 그때 뭐 시젠도 날라오고 다 날라갔는데 지금 시젠 제자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불지 않았어도 될 시세들이 나타난 거예요. 산과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했던 거죠. 이 광풍이 잦아들고 나면 원래 가던 길대로 가요. 제약 바이오는 지금 때가 온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암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바이든하고 오바마에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잠깐 끊었으나 계속 이어지는 오바마 케어의 연장선. 오바마 케어가 바이든 케어로 연장되고 의료보험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 확대가 되면은 약값이 싼 거를 써야 돼요. 건강보험을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약값이 너무 비싼 거는 그 정부에서 대주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화학 합성의약, 합성의약품 케미컬. 오리지널의 네. 복제약은 제네릭이고요. 네.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은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래서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 이게 부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죠. 암이랑 바이오 시밀러 혹은 제네릭. 이쪽으로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의 그 부활이 시작될 거다. 네. 이 단추 두 개로. 예. 그렇죠. 그럼 이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들, 제약사에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셀트리온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셀트리온인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또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많이들 주목을 하셨는데 레키로나주의 진행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임상 단계라고 동물 대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임상 1상에서는 안정성을 평가하고 임상 2상이 들어가면 유효성을 평가한다고 해서 용량이나 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3상에 들어가면 대규모 그 환자 인단을 구해서 완전성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요. 그 다음에 FDA든 식약처든 유럽 식품의약청이든 거기서 품목 허가를 받아서 약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이. 신약이 나온 뒤에 임상 4상이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임상 시험이 있지만 그
그거는 신약이 나오고 나서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른 거고요. 예. 임상 1상, 2상, 3상을 또 세부적으로 갈라치기 해서 AB, AB, AB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아니면 얼마 전에 그 치매 치료제처럼 예. 아직 정복하지 못한 거. 네. 환자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예. 약이 없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승인을 해줘요. 임상 2상 정도의 결과만 가지고도 임상 3상을 하는 3상을 그냥 해라 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해줘요. 예. 레키로나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요. 예. 임상 2상의 결과만 가지고 2월 달에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해서 네. 우리나라 신약이 탄생을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일단 내주겠다. 그 약을 일단 의료진들이 사용을 하면서 지금 너무 급하니까 상황이 사용을 하면서 대신에 임상 3상을 진행을 해야 된다. 12월 31일까지 임상 3상 시험 결과 제출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내준 거예요. 미리. 임상 3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하고 중등증 환자만이에요. 중등증. 이게 뭐냐면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를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고 이 고위험군 중에 중등증은 폐렴, 그리고 폐렴이 영상학적으로 관찰된 환자,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코로나19 환자 1,315명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이 실시 중인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고위험군 환자 대상 72%, 전체 환자 대상 70% 감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정식 품목 허가를 신청할 거예요. 네. 정식으로. 예. 우리나라 식약처랑 유럽 의약품청 EMA에다가. 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레키로나주 이것보다는 예. 본업이 좀 집중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레키로나주는 그렇다면 어떤 지금 진행 상태가 평가를 해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CMO로 시작을 했죠. 예. 위탁 생산으로 시작을 했고 예. 셀트리온이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를 갖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업체로 지금 발돋움 하려고 하는 와중에 있어요. 거기서 아이템으로 삼은 게 레키로나주고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렘시마 예. SC라고 불리우는 예. 바이오 시밀러지만 바이오 시밀러보다 더 난 바이오 베터기 때문에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아이템 그 두 개로 이제는 신약 개발 업체로 발돋움 하려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그 촉매제가 바로 레키로나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까 임상 3상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식으로 품목 허가를 할 수 있다. 방점을 있다. 찍었다. 그러니까 예.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맹물 취급을 하고 뭐 어쩌고 막 얘기가 많았는데 임상 3상 결과로 식약처 정식 품목 허가랑 EMA 품목 허가 나오면 그냥 그거 다 잦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레키로나주 가지고 너무 그쵸. 얘기가 많아요. 예. 근데 어쨌든 임상 3상 예. 결과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시작이다. 없어졌다. 기목이다. 그러면 이제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거죠. 예, 본업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성과. 그럼 결국 이제 본업을 일단 주가가 바이오 시밀러는 네. 뭐가 중요하냐면 그 싸움할 때 선 뭐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선제 공격이요? 네 맞아요. 선제 공격 무조건. 아 먼저 바이오 시밀러는 먼저 때리는 선제 공격이 중요합니까? 이거는 누가 네. 먼저 차지하느냐. 아 먼저 누가 먼저 내놓느냐, 놓느냐. 네. 셀트리온이 항상 먼저 내놔서 성공한 거예요. 네. 일단 지난해 4분기 유럽 시장 렘시마가 53위예요. 이 렘시마의 오리지널 바이오 시밀러가 레미케이드예요. 뭐 무릎 관절에도 쓰이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오리지널을 넘어섰어요. 이미 렘시마는 오리지널을 넘어선 상태고 트룩시마 36, 이건 혈액암 치료제의 바이오 시밀러고 허주마, 이건 유방암 치료제의 바이오 시밀러예요. 허주마 15%.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는 그 셀트론의 바이오 시밀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예. 여기서 바이오 시밀러가 후속으로 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왔지만 바이오 시밀러가 다 유사하더라도 제1의 바이오 시밀러에게 네.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그걸 그렇죠. 먹어버리면 그렇죠. 다른 애가 오와도 늦어요. 이미. 맞습니다. 늦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났냐면 이제 램시마 SC까지 나온 거예요. 그때 설명을 드렸죠. 원래 간호사분이 정맥에 놔야 되는 거를 배워가지고 집에서 놓을 수 있다고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꿨다고. 자기가 집에서 놓을 이게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오 배터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바이오 배터로 인정을 받으면 뭐냐면 다시 뭐 정리하면 이거 뭐 처음 보는 사람들 있으니까 매일 말해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화학 합성 의약품의 오리지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복제한 게 제네릭이고 거기서 좀 더 신약의 효과를 내는 기능을 추가했다. 그게 계량 신약이. 그다음에 바이오로 만든 것 중에 바이오 의약품의 오리지널 있잖아요. 그거를 그 복제한 게 바이오 시밀러고 거기보다 더 나간 게 바이오 베터예요. 화학 합성 의약품의 계량 신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베터로 인정받는데 베터 더 낮기 때문에 오히려 값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보다 값을 덜 받게 싸게 들어가서 먼저 치고 나가서 성공하는 건데 바이오 베터는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레키로나주랑 이 램시마 SC로 신약 개발 업체로 발돋움을 해서 이 주가에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 두 개 중에 하나다 이게. 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유플라이마가 기다리고 있죠. 유플라이마. 예. 유플라이마가 2020년 글로벌 매출 22조 원을 기록해서 의약품 1위예요. 이게 에브비라는 회사의 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 그 오리지널 이름이 휴미라예요. 그리고 휴미라를 복제한 그 바이오 시밀러가 유플라이마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 건데 여기서 2월 달에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 이게 휴미라가 보유하고 있는 적응증들인데 이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도 다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유럽을 먼저 점령하고 그다음 미국으로 가요. 유럽, 미국. 이 일들을 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이나 미국의 그 해외에서 네. 마케팅, 판매 이런 걸 담당하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요 정도 수준까지 왔다. 네. 그리고 뒤에 바이오 시밀러가 계속 대기 중이에요. 예. 특허가 만료되는 절차에 맞춰서 이미 개발 단계를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 그래서 글로벌 매출 순위 1위인 휴미라. 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요게 더 크다. 그리고 바이든 예. 네. 바이든하고 오바마가 추진하는 게 네. 미국 국민의 97%를 네.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처럼요.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를 쓰려고 했더니 다 셀트리온 거예요. 제일 먼저 치고 나온 게. 그러니까 그게 큰 거예요. 선점 효과. 네. 그래서 저는 레키로나주라는 한쪽 부분이 있죠. 코로나19 치료제. 그거는 저는 그냥 노이즈가 없어진 거 그게 모멘텀이라고 생각해요. 노이즈가 없어져버려 임상 3상 결과가 좋긴 해서 네. 노이즈가 없어진 게 그냥 모멘텀이고 예. 그다음에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나오는 거. 네. 근데 바이오 시밀러 이 휴미라가 글로벌 매출 1위인데다가 오바마 바이든이 화상회의를 했어요. 네. 화상회의에서 바이든 오바마 우리 같이 갑시다. 아. 바이든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인사가 또 재선에 성공한다. 이러면 오바마 케어는 계속 이어질 거고. 되는 거죠. 이러면 정책의 연속성이 생기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 건강보험 우리가 돈을 되게 적게 내고 있잖아요. 약값을. 네. 그리고 거의 뭐 80, 90%를 나라에서 대주잖아요. 미국도 그걸 하겠다는 건데 네, 80, 90%를 대주려고 하면 네. 약값이 싸야 돼요. 네. 그리고 특허 만료는 다들 다가오고 있고 네. 오리지널 블록버스터들이 특허 만료가 많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세요. 네. 20개월 선에서는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셀트리온이 무슨 뭐 지금 어떤 모멘텀이 부실하다던가 아니면 밸류 체인이 다 망가져서 다음 타자가 없다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셀트리온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 많은 분들 공감하고 계시고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어떤 그런 요인들이 해소가 되어서 이제는 지금 우상향을 하는 것처럼 이것이 추세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완전 망가져 있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완전 망가져 있고 네. 지금 막 뜨거운 것들 있잖아요. 뜨거운 것들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막 밑에서 또 올라와요. 너무 많이 안 올랐는데 확실히 밑에서 이제 완전 이제 보기도 싫어가지고 무시하고 딱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한 달 뒤에 봐보세요.
갑자기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어. 그러면 예. 아 이거 왜 지웠지? 이러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관심 종목에 제약바이오가 넣어라.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예. 때문에 너무 광풍이 불어가지고 네. 후유증이 지금 심한 상태예요. 근데 그 후유증 속에 자욱한 연기 가운데서도 뚝심 있게 올라오는 기업들은 지금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보셔야겠죠. 슬슬 봐라. 네. 알겠습니다. 3, 4 중에 뭐가 가장 매력 있어 보이세요? 일단 셀트리온은 빼놓을 수가 없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얘네가 할 일이 많아져요 지금. 왜냐하면 유럽에서 지금 이거 마지막 얘기 드릴게요. 6월 달에는 유럽 6개국, 3분기에는 7개국, 4분기에 3개국 해서 지금 2, 3, 4분기에 유럽에다가 마케팅하고 판매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결과가 곧 나올 거고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코스닥이 천스닥을 갔잖아요. 네. 천스닥을 갔는데 1,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얘네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미국도 지금 중소형주가 강해요. 중소형주가.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1, 2위이긴 하지만 코스닥의 시총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워낙에 바이오가 소외되어서 네. 소외된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계속 강할 수는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경기 민감 업종 좋다고 다 언론에서 떠들고 조선철강 좋다. 그때 갑자기 또 떨어지죠. 해운 좋다고 할 때. 그리고 막 안 가던 소비가 가잖아요. 네. 근데 또 소비 좋다고 다 하나투어 모두투어로 몰리니까 또 어떻게 돼요?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무너지잖아요, 또. 네. 자, 알겠습니다. 소외됐던 제약주를 봐라. 이제 셀트리온이 기술적으로도 다시 자리가 왔다. 때가 됐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렇게 약간 정리를 NH1 한국 사이버 결제의 냄새가 기술적 부분에서 나요. 네. 신 소장께서 좋아하시는 20개월 선의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